안녕하세요. 자, 선생님들 지금 이제 내년 UI명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선생님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11월 말인데 우리 1월 패키지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까지 한 달여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한 달은 긴 시간이죠. 자, 지금 생각할 때는 이제 내년 시험이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절대 멀지 않았어요.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다 보면 시간이 부족함을 느끼실 겁니다. 자, 지금 한 달은 황금과 같은 시간이에요. 자, 지금부터 미리미리 열심히 공부하셔야 할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이지선 UI명에서는 유아교육과정 AB, 유아교육과정 예습용 시리즈 1탄을 이미 선보였어요. 자, 여긴 오늘은 이제 2탄부터 5탄까지 2, 3, 4, 5탄 이걸 설명을 드릴 건데 이미 선생님들께 선보여드린 1탄을 간략하게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1탄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유아교육과정 본강의 플러스 그 다음에 유아교육 대강론 전체를 다 줄여서 암기할 수 있게 자 머릿속에 유아교육과정 AB를 구조화하실 수 있는 암기장 그쵸? 그거를 제가 40분짜리 강의 총 16강으로 해가지고 음원 파일을 드려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죠? 그 음원 파일을 받으셔서 뭐 시험 볼 때까지 한 100번 들으시면 되죠. 달달달달. 그럼 머릿속에서 유아교육과정 AB가 완전히 구조화되겠죠. 개강론이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싹 그쵸? 다 그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100번 들으면 암기도 될 거예요. 그렇죠? 운전할 때도 들으시고 집에서 아이들 돌보실 때도 들으시고 쉴 때도 들으시고 자리 잡고 공부하실 때도 들으시고 100번 못 듣겠습니까? 총 16강밖에 안 되는데 40분짜리 그 음원 파일을 드려요. 자, 그럼 알든 모르든 그냥 막 들으세요. 막 외워지게. 그렇죠? 유아교육과정 암기장. 그렇죠? 그 파일을 음원 파일을 채로 드립니다. 물론 강의도 들으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1탄은 유아교육과정 전체 강의 플러스 유아교육과정 암기장 음원 파일까지 드리는 거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가격 할인을 많이 해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1탄은 그런 게 있고요. 자, 오늘은 2탄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자, 2탄은 유아교육 개론 암기장, 유아교육 과정 암기장이에요. 요거는 암기하시면서 유아교육 과정 AB, 그렇죠? 논술 말고 유아교육 과정 AB 시험이 있잖아요. 그거를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촥 압축하고 암기하고 머릿속에서 그릴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머릿속에서 완전히 유아교육 과정이 이제 개강론이 완전히 그렇죠? 암기될 수 있는 그런 자료예요. 근데 요거는 음원 파일을 드리는 건 아니고 강의를 드려요. 그래서 유아교육 개론 암기장, 유아교육 과정 암기장 작년에 요 과목을 많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것도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과목을 유아교육 개론 암기장, 유아교육 과정 암기장, 개강론이죠. 요거를 지금 한 달 동안 다 들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요게 2탄이고요. 자, 그 다음에 3탄입니다. 자, 유아교육 과정 예습용 시리즈 제 3탄. 3탄 보시면은 유아교육 개론하고 서답식 문제로 공부하는 유아교육 개론 이렇게 두 과목을 묶어서 또 할인해서 드립니다. 자, 어떤 선생님들께서 아 나는 유아교육 과정 좀 어려운 것 같아. 난 방학 때 유아교육 개론만 좀 잘 공부하고 싶어. 이런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유아교육 개론을 자세하게 강의를 해놨어요. 요거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까지 좀 풀어보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다 알아서 푸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중고등학교 시절 생각해보면은 국어, 수학 모든 과목 다 어떻게 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론 처음에 중요한 내용 배우고 그 다음에 거기 암기사항 이렇게 네모 안에 딱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확인학습 그 다음에 1단원 끝나면 단원평가 2단원 끝나면 또 단원평가 한 3개 단원 묶어서 중간평가 뭐 이런 식으로 다 참고서가 구성되어 있었잖아요. 그게 공부의 정석이에요. 그렇게 해야 내용을 다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가 나와도 다 그래야 풀 수 있거든요. 자, 그 지금은 뭐 우리가 공부를 너무 잘해줘가지고 문제 하나도 안 풀고 책 쫙 보고 문제 쫙 풀고 이게 됩니까? 문제 풀 때 생각 하나도 안 나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 과목은 뭐냐면 유아교육 개론을 내용을 쭉 들으면서 문제도 쫙 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유아교육 개론은 이제 딱 한 달 동안에 완벽 끝낼 수 있는
그런 반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 두 과목 묶어서 역시 또 많이 할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면 유아교육 개론을 진짜 다른 시각에서 보면서 자신감을 팍 얻어가지고 내년을 시작하실 수 있어요. 자, 요런 반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유아교육과정 예습용 시리즈 4탄. 여기서는 뭐냐 하면 유아교육과정 본강의 하고 그 다음에 서답식 문제로 공부하는 유아교육과정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유아교육과정 본강의를 들으시고 또 문제까지 풀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지만 내용만 쭉 공부하라는 말은 그거는 정말 넌센스 중에 완전 넌센스예요. 내용만 쭉 공부하고 들어가면 공부는 많이 했는데 시험은 떨어지는 지름길이에요. 그건 안 됩니다. 내용과 문제는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유치원에서 놀이와 학습이 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내용과 문제는 항상 붙어 있어야 합니다.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보시면 아, 지선쌤 말이 정말 맞았구나 이걸 아실 거예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뭐 모든 공무원 시험, 고등고시에 이르기까지 다 마찬가지예요. 공부는 왕도가 없어요. 공부에 있어서 유일한 왕도라면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거예요. 내용과 문제를 같이 결합해서 풀어보셔야만 반드시 공부하신 내용이 성과하고 연결이 됩니다. 점수랑 연결이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유아교육 과정하고 서답식 문제로 공부하는 유아교육 과정에서 문제와 교육 과정, 유아교육 과정을 쫙 미리 공부하시고, 그쵸? 새로운 강의를 맞이하실 수 있는 예습 패키지입니다. 자, 요게 제 4탄이고요. 자, 그 다음에 5탄 보시겠습니다. 자, 5탄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많이 되어 있는 N수생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유아교육, 서답식 문제로 정리하는 유아교육 개론 100제, 그 다음에 서답식 문제로 정리하는 유아교육 과정 200제, 100제, 200제. 여기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적중 엄청 많이 했죠? 실제 유아임용 시험에 똑같이 나온 문제 되게 많습니다, 여기.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나는 문제만 조금 한번 풀어보고 들어갈래. 이런, 내년을 좀 맞이할래. 이런 선생님들은 요거, 패키지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경우에도, 아직 나는 유아교육 개강론 하나도 모르는데 이래도 풀어보셔도 괜찮아요. 문제 해설까지 엄청 자세하게 제가 해설해놓고 해설 강의는 너무너무 자세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유아교육 개강론 한 개도 안 돼 있어도 일단 문제부터 이거는 문제를 막 알아서 푸는 게 아니고 문제를 보면서 내용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교육 개론 100제 안에는 유아교육 개론 쫙 중요한 것들 막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이 다 정리되어 있는 거죠. 200제에는 교육과정, 강론, 그죠? 유아교육과정, 강론이죠. 강론 안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쫙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무것도 몰라도 이거 들으셔도 됩니다. 좀 내용을 아시는 N수생 선생님은 물론 들으셔도 되고, 아예 몰라도 이거를 진짜 독한 마음 먹고 딱 내용, 이거는 뭐냐 하면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강의를 듣고 해설을 보면서 이게 이해가 가면 되는 겁니다. 100제, 200제 이거 딱 풀고 내년 맞이하시면은 와, 진짜 실력 상승이 엄청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유아교육과정 예습용 시리즈 2, 3, 4, 5탄을 본격적으로 소개를 드렸고요. 1탄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유아교육과정 예습용 시리즈 1, 2, 3, 4, 5탄. 자,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공부 방법이라든지 활용 방법을 잘 모르시겠다. 지선쌤에게 오십시오. 카페, 그 다음에 카톡, 뭐 메일 다 열려 있고요. 혹시 저하고 개인 상담이 필요하신 선생님은 카페에 비댄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서 10시 사이에는 줌에서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제가 개인 방을 만들어서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초청합니다. 줌 학습 공동체는 모든 선생님들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겠거나 이 예습용 시리즈를 잘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선생님들은 모두 다 지선쌤에게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최종 합격을 위해서 오늘도 부단히 달려가시는 모든 선생님들을 정말 응원드리고요. 제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지선쌤은 항상 극상위권 교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극상위권이 될 수 있는 모든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학원가에서 지선쌤만큼 열정을 가지고
많은 강의를 개설하면서 수많은 문제를 공수하는 강사는 없습니다. 항상 극상위권이었고 지선쌤과 함께 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은 다 극상위권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극상위권 지선쌤이 극상위권이 되는 선생님들의 길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지선쌤이 선생님들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